네, 시상은 네. 원음방송 조은영님과 가수 이수진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라디오 진행상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점점 모아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자, 그럼 이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제24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라디오 진행상입니다. 박준영, 정경민 씨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진행상을 수상한 박준영, 정경민 씨는 MBC 라디오 2시 만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씨는 KBS 13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고요. 갈가루이 패밀리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신 바 있습니다. 네. 함께 수상한 정경민 씨도 박준영 씨와 함께 MBC 2시 만세를 진행하며 입담을 과시하고 있고요. KBS 네. 20기 공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했습니다. 네. 자, 수상석으로 자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네. 박준영 씨가 갈갈이지만 저 트로피를 갈굴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 저건 아주 튼튼한 네, 주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 정말 야, 이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라디오 진행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큰 영광이고요. 아, 2시 만세를 이렇게 저희 한 5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아, 이렇게 한 해 한 해 할수록 더 배우는 게 많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또 옆에 우리 경미 양하고도 아, 너무 함께 좋은 파트너 해가지고 너무 고맙고 예. 하여튼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오늘 이렇게 큰 상을 받는다고 해서 사실 아들과 같이 왔는데 받기 전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 장면을 못 보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개그할 때보다 상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라디오 상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시 만세 포에버! 포에버!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두 분의 재미있는 입담 라디오로 네. 더 많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저렇게 트로피를 들고 네. 계시길래 네. 곧 가실 줄 알았어요. 트로피를. 역시 개그맨의 피는 다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정말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네. 트로피는 그대로 두시고 네. 갈지 마시고 네. 가만히 있어봤죠. 향기 씨도 KBS 공채 개그맨인데 그러면 기수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박준영 선배님이 14기고요. 14기고. 제가 16기고 정경미 씨가 20기입니다. 아, 그렇게 네. 흘러가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선배님들을 여기서 네. 선후배가 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기쁘네요. 네. 네. 생각보다 지긋하시군요. 기술을 보니까. 네. 얼굴을 봐서 짐작을 못했었는데. 네, 나이가 밝혀지나요? 예, 그것까지는 밝히지 말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